데이빗은 어렸을 적부터 레고 가지고 노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 만드는 걸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지금은 레고로 팔을 만들어요. 공대 나온 유능한 엔지니어가 아니냐고요? 데이빗은 이제 고작 19살 고등학생이에요. 데이빗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데이빗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오른팔 앞쪽에는 불편함 없이 물건을 조작할 수 있는 작은 손이 있었고 그의 취미인 EDM 음악을 만들 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데이빗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직접 만든 레고팔로 문을 여는 것도 문제없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데이빗은 저 꾸비처럼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데이빗은 레고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뼛속부터 뿌리가 굵은 진성 레고 덕후네요. 9살 때 데이빗은 처음으로 레고팔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레고가 그렇게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시행착오를 겪고 태어난 게 바로 마크1이에요. 마크1을 만드는 데는 고작 5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레고 테크닉 헬기 제품을 사용 매우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만들었어요. 처음 마크1을 만들자마자 했던 게 팔굽혀펴기였어요. 운동을 다하고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어요. 전지적 레고 덕후 시점으로 보아 아마 9396 헬리콥터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여담으로 요 제품이 예전에 스타 애장품 경매 프로그램에서 빅뱅 대성이 가지고 나와 75만원이라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15만원이면 구매하는 제품이지만 말이죠. 데이빗은 마크1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바로 마크2를 만들어냈어요. This is MK2.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마크2에는 건전지 박스를 장착했어요. 단단한 낚싯줄을 매달고 어깨에 고정시키면 팔을 자유자재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멋진 레고 로봇 팔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전지적 레고 덕후 시점으로 보아 42066 레고 레이스 제트로 보이네요. 데이빗이 최초로 레고 로봇 팔을 공개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어요. 아니 어떻게 레고로 로봇 팔을 만들 수가 있지?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레고 팔을 만들었을 때 와 너 죽이는데? 너 완전 똑똑해 라는 말들을 했 심지어 어떤 친구는 너가 내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현재 데이빗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레고팔 마크3 만드는 법을 공개했습니다. 재료로 쓰인 건 42055 버킷 휠 제품이었죠. 만드는 데는 고작 10시간, 제작비는 레고 사는 데 드는 비용 1-20만원이었어요. 이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하는 의족이나 의수에 비하면 엄청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레고로 로봇팔을 만드는 데이빗을 만나봤습니다. 데이빗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기저기에서는 레고로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인드스톰 레고를 이용해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는 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레고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레고로 실현시킨 데이빗처럼 대중들에게 레고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레고도 쿠쿠삐의 뜨거운 열정 앞으로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 지금까지 레고도사 쿠삐였고요. 앞으로 더욱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